이번에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분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잖아요.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지금 이제는 이건 학폭 사건이 아니라 교실 내 교실 갈등 내 사건으로 저는 갈등과 알고 있습니다. 갑질 사건이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뭐한 십몇 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, 전 다행히 운이 좋게 늘 좋은 그런 학생, 학부모님들 만났어요.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. 후배 선생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. 네, 그렇습니다. 물론, 교육감님 아까 말씀도 맞아요. 정말 좋은 학부모들 많으시고, 그 덕분에 힘이 나서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고,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어제 방학을 하고 왔고, 학생들과 너무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운이 좋아야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. 운이 나쁘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, 그 누군가는 이기기 힘든 그런 일들일 거예요. 그게 그런 현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.